투지하거든. 근데 왜? 귀엽다. 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신발. 나도 의외로. 나도 의외로 안 맞춰. 나는 기성 신발이 잘 맞아가지고 맞춰본 적이 없어. 시작됐네, 시작. 우리 다섯 명 하나씩 저기 진짜 한번 제작해보자. 네? 여기 기존 제품들도 있고, 이게 여기서 만든 수제화 그냥도 있고, 맞춰주기도 하고. 요즘은 여기 사이즈 말고 저분들, 야 우리 빨리 뛰자. 저분들도 신발 맞추러 왔나 봐. 야, 가자. 야, 빨리. 어머, 저 신발 맞추러 왔어. 가자. 어디 갔는데? 어디 가? 신발 맞추러 왔어. 신발 맞추러 왔어. 나 무슨 연예 맞는 줄 알았네. 연예 맞는 줄 알았네. 좋은 시간 되세요. 저는 순간 저 친구들이 너무 막 몰리길래 여기 연예인 왔나 싶었는데 여기 연예인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우와, 옷가게다. 와, 봄이다. 옷가게 봄. 예뻐요. 봄. 봄이다. 봄. 우리 도윤이 한번 옷 한번 사줄까? 우리 도윤이. 그치? 이건 뭐 하려고 오니? 어? 발도시 동네. 아니, 야, 토시가 또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양쪽에. 토시가? 야, 세상 살만하다. 야, 세상 살만하다. 그래. 한쪽씩. 와,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뭐냐? 여기 뭐야? 언제 가볼까? 생각했는데? 그래, 옐로우만 파는 데래. 여기는 옐로우만 파는 데래. 그래, 여기야. 어, 멋졌다. 너 괜찮아, 노란색. 노란색 너무 좋아. 잠깐만. 얘 뭐야? 어, 걔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스탠드도 너무 예쁘다. 스탠드도. 너무 재밌어. 어머, 이 봉투도 이게 뭐야? 야, 다 몰라. 거울인가 봐. 어, 우리가 조명을 사줄게. 이거 진짜요? 나이스예요? 이때다. 저건 뭐야? 이거 앉아서 있는 덴가? 셀카 찍는 덴가? 어머, 이거 뭐야? 다른 아니 몰라, 노란색이 이렇게 앉아갔지? 느낌, 느낌. 야, 옛날에 그 있잖아, 컬러 뮤직비디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나. 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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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아이템 하나 한 개뿐이 없대. 진짜? 그럼 빨리 골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사야 되겠어. 일로 와봐. 은희야, 이런 거 뭐야? 이건 뭐야, 진짜. 어, 언니 나 이거 그래, 살래요. 자, 이거 신난다. 은희야, 이런 거 아, 귀여워. 마니가, 오, 제법 마니가 얘. 언니 자꾸 대. 제법 마니가. 그 테이프 사줘. 은희야, 이거 봐봐. 뭐야? 제법 마니가. 아, 이거 봐봐. 아이고. 이것도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있어. 얘는 안 가나? 야, 잘 가, 잘 가. 잘 가. 도윤아, 어때? 안 좋은 뭐? 빨리 저기 갖다 놔. 뭐라고? 와, 이런 거 사. 아니야. 귀여워. 이렇게 봐봐. 어머, 너무 어울려. 너한테 너무 언니, 어울려. 거짓말. 너무 어울려. 너무 어울려. 너무 어울려. 아니, 언니가 사줄게. 너무 어울려. 그래? 빨리 가서 계산해. 내가 전부 다 테이프 사. 진짜 언니? 그럼 저 당근 깎이 사도 돼요? 어, 사. 빨리 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언니가 사줬어요. 부자 언니 있으니까 좋다. 야, 우리 분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득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득템, 득템. 진짜 득템했어. 네. 그래,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은희야, 딱이다. 너무 어울린다. 뭐예요? 예쁘다. 어, 고무 장갑. 고무 장갑이야.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기가 막히게 골라. 언니 또 뭐 잡으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손이 작다. 아니, 나 수술하려고 그래. 언니 나 수술하려고 그래. 피아 도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장갑이 필요해. 왜? 그러면 겉절이 담을 땐 아예 짱짱. 어, 짱짱한 거. 언니 왜 이렇게 옐로우 많이 괜찮나요? 괜찮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아, 여기가. 우와.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핫한 것 같다. 연예인이 제일 빠른 것 같지만 연예인이 제일 늦어. 맞아, 맞아. 예쁜데요? 오, 여기 언니 예쁜 거.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좀 해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사장님도 너무 예쁘시네. 가죽 냄새. 와, 여기 가죽 냄새. 여기 신선하네.
신발도 맞춰줘요, 직접. 그래서 맞추면. 우와, 진짜요? 너무 예쁘다. 운동화도 만들어 주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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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운동화 예쁘다. 그러니까. 오. 이런 것도 예쁘다. 하나 맞춰?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신어봤어. 어, 도전. 수가. 어? 한번 신어보게. 괜찮겠어? 야! 너무 고대하지 않아? 언니, 이게 원래 이렇게. 얼기설기라는 건가? 언니, 이게 원래 이렇게. 얼기설기라는 건가? 지퍼가 올라간다고? 너무 가위 찢어져요. 지금 와이드 하셔서 어 언니도 아, 포지션 잠깐만요 언니 선생님 팬츠 때문 맞죠? 조금 어 수가 오 우리 숙이 프리티 우먼 같은데 줄리아 로버츠 같아 예 줄리아 로버츠 예예 예. 근데 줄리아 로버츠도 이렇게 피가 안 통했나? 네가 지금 바지 신어서 그래 피가 이렇게 안 통하나? 야 우리 도현이가 신으면 예술이겠다. 이거 너무 예뻐요. 언니 야 너 너무 예쁘다. 오, 도현아! 도현아, 살아! 와, 도현이 하나 살아, 사줘! 도현아, 수가 벗어, 빨리 벗어! 야, 과장님이 사줘도 빨리! 나는 수제비구나 좋아했지, 수제비구나! 도현이는 확실히 다르네, 그러니까! 아니요, 오, 근데 과장님 왜 이렇게 예쁘냐? 어, 언니 그거 해라! 아이, 이거 근데 평소에 안 신을 것 같아! 아, 언니 그냥 오늘 신고 다녀! 예쁜데 왜? 언니 가진 것 중에 제일인데? 은희야 이거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은희야 이거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은희야 왜 이렇게 예뻐? 저기 가서 해. 아예 은희야. 어, 은희 너무 예뻐. 봐봐. 여러분 은희 좀 봐줘봐요. 어머, 세상에 코알아. 야 너무 예쁘다. 어, 은희 너무 예뻐. 봐봐. 여러분 은희 좀 봐줘봐요. 어머, 세상에 코알아. 야 너무 예쁘다. 야 이러다가 야 발맛이 생각했다. 선생님 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발이 예쁘죠. 어, 선생님 발 진짜 예쁘죠. 제가 예쁘게 내가 발이 진짜 예뻐요. 예쁘네. 아주 그냥 너무 예뻐. 발 예쁜 거 봐 세상에. 어 발목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머 발 예쁜 거 봐 세상에. 아 위에 너무 옷이 지금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언니. 이건 나중에 집에서 실내화로 신어도 예쁘겠다. 무슨 실내화? 집에서 왜 이 비싼 거를? 안 신어? 언니 저거 그냥 저는... 있어 보이려고 자꾸 저런 멘트 오해하시지 마세요. 언니는 그냥 못하겠어요. 언니가 혼자만 있어요. 화장이 언니! 화장이 언니! 이런 거 좋아해. 따라간다. 구두 따라간다. 구두 따라가자. 구두. 오 여기 예쁜 거 많네. 하이팟도 되게 예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수가 어디 앉아. 지금 앉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어우 예뻐 보여. 어우. 언니 어디 가? 그대 나가면 두 명이 안 걸려. 어우. 계산하고 가야 돼요. 내비다 저 언니 계산합니다. 옆집에 또 죽이는 거 있어. 옆집에. 옆집에 어디? 언니 빨리 계산하고. 옆집에 어디? 수가 이리 어디야? 옆집 어디?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 괜찮은데 언니 그럼 내가 저 계산하고 올게. 아 옆집에 스냅바 엄청 많아. 야 이제 밥 좀 먹자 배고파. 언니 여기다 넣어줄까? 아니 왜? 넣어줄게. 야 도둑 소굴이지. 다들 가방 여기다 넣어줄게 무거워. 아, 안 됩니다. 야 각자 자기 건 자기가 해. 야 여기 너무 웃기다. 휴무야 사장님 장가갑니다. 사장님 가자. 축하합니다. 지나가다가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예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번창하세요. 번창하세요. 약속해요. 끌 때까지 행복하기로. 약속해줘. 여기 우리 스타일이다. 오, 아니 집들이 참 여기 멋있네 여기가. 아 여기야? 어, 여기 잠깐 여기 방송에 나왔었어. 아니 그만큼 아, 이거 너무 좋다 이쁘다. 얼마 전에 그 이나영이랑 이자리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11년 동안? 그 자리가 어디야? 이종석 씨 앉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아 정말? 이 신이었어 그치 너 봤니? 어, 그래? 나 봤어. 그것만 딱 그 그 장면. 아 그래? 이거 봐 풍선들. 아우 귀엽네. 영전이 어디 갔어? 주방 좀 보고 와야지.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방 보고 왔어?
네가 백종원이야. 뭐야, 빨리 와. 어, 그 이거 하나 들고 마셔야 되는데. 이정자의 대나무 식당. 예. 여기 별책 콜로에 나왔던데 자리 아니에요, 저 자리가? 어, 이정석 씨하고 이나영 씨하고. 아우. 언니 이거 봐봐. 하루에 이만큼 써. 네가 골목 식당이야, 일로 와. 손님이 이렇게 많아. 깨끗하네, 아주 그냥 깨끗해요. 어머, 영자언니 너무 좋아한다. 뭔데? 모든 메뉴는 곱빼기가 주문 가능하대. 야, 너 사람 뭘로 먹어. 그때 언니 짜장면도 대차 두 개 시켰잖아요. 무슨 대차를 두 개 시켜? 사람들은 진작 살겠어. 아니 근데 남으면 싸간다 해가지고 남는 게 없었잖아. 우니 냉소밥, 우니 덮밥, 그다음에 성게알 덮밥, 맨지까지 두 개. 그리고 여기 그 한우 사태, 예, 사태. 그다음에 너, 예. 그다음 치킨 카나하게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명란, 예. 명란 예, 예, 덮밥. 아니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쇼핑을 했네. 그러니까 원래 그 안에 있을 때 몰랐어요. 20대 분이 사연이 왔는데 자기는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거야. 집에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는데 응, 엄마한테 이렇게 가서 보면 엄마가 놀랬대. 너 언제 있었니? 엄마한테. 영화 스타일. 어, 그냥 집에 있었대. 안 나가고 친구들도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가면 한참 뭐 거의 끝날 때쯤 애들이 너 언제 왔어? 막 놀랬대. 그리고 이렇게 모임 했을 때 막 얘기하면 너도 그때 있었어? 뭐 이런 거 너, 그런 너, 애들. 어. 어. 사진 보면 있어 옆에. 무슨 여고괴담처럼 늘 귀신처럼. 그냥 자기는 너무 존재감이 없대. 어. 왜냐면 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대개는 그게 편해서 그런 그래.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또 그건 아닌가 봐. 그, 너무 그치? 없으니까. 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학교에서도 떠들지 않았는데 꼭 그 존재감 때문에. 그 존재감 때문에 내가 있잖아. 얘가 떠들어도 이 영자 나와. 같이 떠들어. 소문이 떠들어도 이 영자 나와. 나 딸애는 진짜 참고 저녁 안 먹다가 이제 겨우 김밥 하나 먹을. 영자야 작작 좀 먹어라. 이런 거.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 딸애는 정말 여기 있는 존재감 없으라고. 한술 떴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나 좀 안 보이게 이렇게 했으면 이 영자 씨 안녕. 그래서 나는 늘 그랬어. 와. 내가 시끄러운 건가? 등치가 네. 커서 그런가? 식당에서도 공깃밥 하나 추가요. 그럼 와서 나 줘. 공깃밥. 분명히 내가 시켰거든. 나 줘. 근데 존재감 가. 나도 없는 편은 아니지. 목소리가 튀어서. 내가? 너도 존재감 완전 목소리가 갑. 튀어서. 내가? 선배는 완전 갑이죠. 내가 존재감 해줘. 야, 너는 눈 한 번만 희번덕 뜨면 끝이야. 존재감. 눈. 너는 도윤이 정수리. 정수리. 너 그러면 5학년 정도에도 170이었어? 아, 저는 6학년 때 한 160, 한 7, 8 이 정도. 진짜? 진짜 커가지고. 그러면 졸업식 사진에 보면 너는 이렇고 너만 이렇게 약간 성냥 하나 뽑은 것처럼 나와있겠다. 졸업식, 유치원 졸업식 사진에는 이렇게 다 똑같은데 머리통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저고. 그리고 저 가장 보고 약간 웃겼던 사진이 유치원 때 발레를 하는 거예요. 발레 못하는데 장기자랑으로.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유독 어색한 거예요. 스타킹이 가랑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 배기 맞지. 스타킹이 짧아가지고. 불편하니까.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대등 조용하다가 소풍 가서 뛰는 애가 나같은 애야. 내가 그래서. 내가 장기잖아. 다른 때는 되게 수줍음이 많아.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소풍만 가면 거기서 장기자랑해서 내 존재감이 쫙 드러나는 거야. 뭐를 뭐했어요? 어, 우리는 남성 남청이다. 남청 남. 야. 소풍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각설이 타령을 내가 약간 누댕이 같은 옷을 걸치고 그때 아빠 양복에다가 이렇게 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소풍 가서 이게 듬성 뜨고 이게 봉고지 모자 같은 거 쓰고 얼추 비슷하게
헐 시고 시고 들어간다. 헐 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가설이가 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선생님 바지는 핫바지, 선생님 바지 쫄바지. 그게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이런 춤을 달라. 그게 어릴 때 그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3년 하고 3년. 재밌잖아. 너무 웃기다 우리. 오 신났다. 다다다. 야 존재감은 이게 진정한 존재감 아니니? 와 이건 비주얼이 뭐. 오 이 항전 봐. 오 이 신선하네. 와. 어 얘네들 친구인가 봐 진짜. 야 우리야 와, 친구로 따지면 누구 하나 키우질 않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 그래. 오 대박이다. 먹읍시다 이제. 이거 알찬 거다 이거. 와. 명란? 명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 마요네즈랑 계란이랑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부들부들. 누가 봄철에 입맛 없다고 그랬지? 나도 입맛 좀 없어봤으면 좋겠어. 아, 언니, 야, 진짜 얘는 존재감 최고다, 봄에. 봐봐. 오! 어, 어떻게 이렇게 내지, 육수를? 너무 맛있어. 와. 오, 존재감. 우와. 냉동의 존재감. 오! 어, 이 신선함 어떡하니? 명란 거 계란을 같이 올려 먹어야 할 것 같은 왠지 느낌이야. 진짜 보들. 당연히. 좀 더. 언니 얘도 먹어봐. 마요네즈랑 적절하게 해서 먹어봐. 진짜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함정이야. 못 넘어가. 한번 걸쳐. 다음 페이지를 못 가게. 아까 수지언니 같아요. 다음 집을 지금 못 가고 있어. 발목이 잡혀가지고. 저는 아까 쇼핑하면서 제일 놀랬던 게 명란 짜요? 은희 선배님이 늘 이 카메라를 정말 본인의 본신처럼 갖고 다니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혼자 덩그러니 처음으로 내 팬티 찍어. 자 이렇게 버려진 카메라 보이세요? 은희야 카메라 챙겨. 선배님 카메라 손에 잡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얘기할게. 우리처럼 바쁘대서 모이고 맛집들을 많이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다들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맛집 얘기하잖아. 존재감 있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 주에 봄이니까 이런 거 먹자. 맛을 리더해버리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 너무 그냥 쟤 참 순하고 착하다 존재감 없는 애가 있는데 본인 SNS 계정을 봤다? 평상시 만나면 너무 정지않고 말도 없는 애야. SNS를 봤는데 맛집에 맛집이 언니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존재감 있지? 와 존재감이 존재감이다. 맛집에서는 그래 그러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계속 키우는 거지.